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만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경 목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꼬리 우클라를 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꼬리 우클라라는 말은 코레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국가로서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바키아, 헝가리와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몰도바와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해와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키이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혁명 후 혼란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여러 차례 독립을 시도하여 1917년에 민족국가를 건설했으나 5년 뒤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1923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적용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이름의 부등국으로 존재했으며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으나 2022년 6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하여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는 원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텔레비전 방송국 인텔의 이사 겸 총 프로듀서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에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 국민의 일꾼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30대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는 인터넷 동영상에 출연한 이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처럼 직접 한번 해봐라는 주변의 권유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당선되었습니다. 제6대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 드라마 멤버들이 강요가 되었습니다. 2019년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왔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검색하면 몇땀 뜨는 글들이 인테이가 밝았고 한간의 우유 배달하는 나라, 비둘기도 예쁜 나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민이 많은 이유 등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13살부터 17살 정도의 나이만 되면 하루 세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길거리에 늘려 있습니다. 잠을 지어주고 밥만 먹여주면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고 잠자리 쉼도 기꺼이 들어준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건설 효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국민소득은 고속 성장을 하고 온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 넘치던 때에 우크라이나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8배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내전 상태에 빠진 지 겨우 3년 만에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6% 정도가 되었고 더욱더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유럽의 비정부기구인 라 스트라다는 우크라이나를 유럽 성매매의 제1의 원천으로 봤고 우크라이나는 성매매 관광이 만연한 태국의 빗대, 고향의 태국이란 굴욕적인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소련에서 우크라이나가 해체되면서 국가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독립 이후 10년 동안 인구의 거의 80%가 빈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었고 여성 실업률은 1997년까지 64%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실태는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원으로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식스 관광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이 바닥을 기던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라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많은 여인들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서 매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현지의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난을 당하면, 즉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가 무너지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비참한 노예 상태로 빠집니다. 이 여인들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클라 나라 말은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결국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공산주의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로 가자고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양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실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중에서 한 번도 사회주의를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실험적으로 사회주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회주의를 한 이후로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한 나라치고 그 전부 다 더 잘 살게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사회주의를 한 이후로 국민들이 더 행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사회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하자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사회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나라 또는 사회주의 하자고 포퓰리즘으로 막 퍼주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둘러싸인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선 왕조의 후예인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예배하여 국구로 삼으시고 기독교 이끌는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 주사파의 홍입으로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와 종교조가 폐지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병행대경 교육계를 유라는 종북 주사파들을 물리쳐주시고 차별전입법과 주민사실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약 4천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게 해주시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도덕과 계단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났으며 건강 귀에 건강 정신이 깃들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를 머리며 정직하게 땀을 흘린 자들이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시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의 G2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단의 후손이며 문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에게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예수님의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전 세계의 세상 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